K방산의 선두주자인 K2 전차가 표적을 향해 전차포 사격을 가합니다. 하늘에는 AH-642 아파치 공격 헬기가 기동하고 K-136 다연장 로켓도 막강한 화력을 뿜내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육군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 사전 행사로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육군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재개한 건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외 25개 나라 장성급 인사를 비롯한 국방, 방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범에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체계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아미타이거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8기동사단과 아미타이거를 주축으로 펼쳐진 시범에는 소총 드론과 자폭 무인기, K808 차륜형 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AH-642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육군 주요 전력 23종 126대와 병력 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다양한 육군 전력의 우수성을 국내에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 실내외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